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아~ 라든지 뭐 해변가를 생각하는 많은 시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좀 상상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누굴까요? 글쎄요. 아유, 좋아한다, 좋아하시네요. 생각이 났던 뭐 연예인으로 치면은 생각이 났던 연예인들은 뭐 진지하게 대답한다고. 이민정 씨도 완전 최고. 꽃남에 제가 대신 들어가 웃지 마. 웃지 마. 웃게 되네요 이상하게. 예. 뭐 생각이니까요. 이민정을 향한 끝없는 몸부림. 이민정. 아사 휴대전화 이민정. 아사. 뭐 있나? 첫 번째는 전 아직도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몸무게를 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세 번째 노하우. 몸무게를 재지 말아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몸무게를 재다 보면은 너무 거기에 연연을 하게 돼요. 거울을 항상 보면서 거울을 정말 많이 봤어요. 거울을 보고 예사를 만져보고 아 만져보면 거의 체지방 측정도 저는 사실 체지방 측정도 잘 안 해요. 네 그냥 거울이 제 체지방이고 네 제 몸무게고. 몸짱 발라드 가수 이현.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탄수화물 조금 그리고 고단백질 그리고 빼지 않고 야채 딱 이거 세 가지인 것 같고요. 이것만 그냥 딱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란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고플 때 항상 계란 한 자 조금씩 먹으면서. 100만불짜리 몸매의 소유자 김준희. 오. 그녀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기존 몸무게보다 한 8kg 이상이 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골격이 작아서 살이 쪄도 막 이렇게 막 뚱뚱해 보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옷으로 다 막 커버를 했어요. 네. 그 옷을 보고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과 싸움도 좀 해볼 겸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인터넷에 김준희를 치면 다이어트가 연관 검색어로 나올 만큼 그녀는 이미 다이어트 베테랑으로서 너무 조촐한 그녀의 다이어트 식단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 식단이 이제 단백질 식단이기 때문에 사실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 안 들어가는지. 6일 동안은 정말 철저하게 절제된 식단으로 가고 마지막 이제 일요일 날 7일째는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랑 상의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운동으로 또 뺄 수가 있으니까 또 6일 동안 또 철저하게 단백질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켜놓고 체지방 제로 완벽한 몸매로 거듭난 그녀.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는데.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셀카 다이어트를 했다. 셀카 다이어트?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건가요? 전신 거울 앞에서 그 속옷만 입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요. 그때 이제 그 체중 변화와 몸의 그 사이즈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속옷만 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하지만 과감히 용기를 내서 사진을 찍어보시면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제 얼굴은 제 직업 생활을 하기에 거의 신이 내렸다고 할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에 굳이 몸을 키울 필요가 있나 생각했었죠. 폭풍 감량의 네 번째 주인공. 직업을 위해 뚱뚱한 외모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 남자는 누구? 안녕, 난 민이라고. 아, 이 얼굴. 42kg 감량 성공. 개그맨 오지헌. 민이라고 해. 무려 121kg의 거구에서 42kg을 폭풍 감량한 그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한 걸까? 대단하다. 난 하루 5끼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다이어트 중 하루 5끼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9시부터 3시간마다 5끼를 먹어서 살을 뺐습니다. 그리고 400을 피했습니다. 다이어트 특급 비밀 400을 피해라. 흰쌀밥, 흰설탕, 흰소금, 흰밀가루를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무조건 피했습니다. 맛있는 건 다 희네요 진짜.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